선셋을 또 녹음하러 오게 됐습니다. 네, 곡이 굉장히 어려워서 걱정이 돼요. 과연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뭔가 오로지 나만 봐, 나만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가사를 담고 있고, 비트도 강렬하고요. 네, 굉장히 강렬하고 섹시한 강시 컨셉입니다. 네, 강렬하고 섹시 강시. 이제 녹음하는데 너무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월드 물어야지. 이거랑 여기 보시면은 동안나 넘치는 내 넘치는 사랑 온통 다 너야 라고 감사드립니다. 저 잠옷 짱구예요. 겨울 잠옷도 짱구도 있고 여름 잠옷 짱구도 있어요. 이거는 제 연습 노트고요. 이렇게 보다시피 이번에 앨범 수록곡과 타이틀곡 다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이만큼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요? 살쪘다는 의미죠? 살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비율이 안 좋나요? 네, 농담입니다. 제가 원래 좀 귀여운 매력이 있죠. 무대에선 섹시하고 평소에는 귀여운. 죄송합니다. 이 곡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떠나지 마라, 넌 나만 보고 나에게만 집중해달라 라는, 나만 봐주세요 라는 곡이고요. 아주 멋있는 퍼포먼스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멋지고 까리한 곡입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운 섹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동안 섹시라고 전 세계적으로 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섹시를 한번 창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팬분들 감사드리고, 네, 모든 분들 사랑하고, 네, 행복한, 지금 5월달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6월달에 나가겠지만 행복한 5월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나가는 6월에도 행복한 6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제 생일인 7월달도 행복하시고, 네, 영원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